외울게요. 누가 디자인했을까요? 아, 너무 예쁘다. 탐나는데, 맞니? 아, 살걸! 항하! 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브 크리로 합류하게 된 공학열 22학번 서재현이라고 합니다. 닉네임으로는 젠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연도부터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같이 하게 된 20학번 서연미라고 합니다. 닉네임은 토니입니다. 항하!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새로 신입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게 된 21학번 신소재 이세린이고요. 활동명은 미니입니다. 항하!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항튜브 3.0 크리에이터 3기를 활동하게 될 항공교통물리학부 18학번 강동균입니다. 닉네임은 소니입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. 항하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체리예요. 제가 오늘 뭘 들고 왔는지 두두두두두 짠! 미스테리 박스! 여러분들 이거 인스타에서 보셨죠? 저희 인스타에 지금 실루엣으로 나와져 있었는데 기대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. 제가 지금 항공대의 최초 공개 보여드리겠습니다. ASMR? 오픈! 아, 너무 귀여운데요? 아, 나 안 샀는데? 아, 너무 귀엽다. 아, 이거 보이시나요? 너무 귀여워! 아, 이거 그립톡. 제가 그립톡을 진짜 잘 활용하거든요. 핸드폰이 커서. 그래서 그립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잘 쓰고 다닐 것 같아요, 그립톡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진짜. 이건 그립톡인데 귀여운 것 같아요. 여기까지. 이거는, 아, 배지. 고등학생들이 진짜 항공대 오고 싶어하는 고등학생들이 진짜 탐낼만한 것 같아요. 이 친구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캐릭터 자세히 보시면 이 둘이 지금 다른 캐릭터인데 우리 마하랑 마일인데 이 배지를 만약에 이제 백팩에 좀 달고 다니시면은 저처럼 고학번 분들 고생대 암모나이트 취급 당하시는 분들은 중생대 티라노 정도의 취급을 좀 받을 만큼 좀 어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 하나 주시면 안 되나요? 아쉽네요. 딱 이거 지금 평소에 가방 들고 다니시잖아요. 책이나 그런 데다가 달고 다니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누가 봐도 딱 항공대생 딱 보여줄 수 있죠? 뭐죠? 아, 에코백? 어? 우와! 사실 제가 생각하는 에코백은 약간 이 손잡이만 있는 거 아시죠? 근데 옆에 이거 끈도 있어가지고 메고 다니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 KAU 글씨가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우리 이번에 항공대 로고가 이렇게 새롭게 바뀐 디자인인데 고급스럽게 이렇게 사선으로 샥 좀 하늘로 비상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요. 어휴, 되게 무늬 예쁘다. 누가 디자인했을까요? 아, 너무 예쁘다. 짠! 보이실까요? 아, 너무 귀여워! 귀엽다. 애기 젖병 같기도 하고. 그리고 가운데 캐릭터들 이름이 있거든요. 마하랑 비행기가 피트, 그리고 어항 쓴 애가 마일. 이름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용량은 한 350ml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와, 이거 있으면 진짜 항공대 인싸 될 수 있다. 너도 항공대 인싸 될 수 있다. 아, 너무 예쁘다. 이거 혹시 제가 가져가. 두구두구두구두구두. 오, 열어도 돼요? 오, 대박, 대박. 2023 캘린더네요, 이거. 이렇게 딱 귀여운 캐릭터를 시작해서 이렇게 저희 학교가 다 담겨져 있어요. 1월에는 이제 세배를 하고 있네요, 우리 세 명의 캐릭터들이. 네, 종강하고 우리 뛰어노는 모습 잘 표현한 것 같고요. 9월에 다시 개강을 한다고 네, 축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축하할 일 맞죠? 제가 이때까지 집에서 받았던 캘린더는 약간 농협에서 주는 그런 캘린더였는데 이거는 되게 귀염뽁짝하고 마지막에는 귀엽게 이제 스티커들이 붙어있는데 우리 피트 잘 지내고 있네요. 이거는 지금 껌박스로 돼 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번엔 우산이에요. 이건 너무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거 우산? 이쁜 이거 혹시 자동인가요? 자동이라고 하네요. 네. 저도 이제 2종 보통이라서 우리 1종 보통이 아니신 분들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접었다가 펼 수 있는 그 자동. 오! 저 이번에 영국 가는데 영국에 또 비가 많이 오잖아요.
저 이거 혹시 가져가도 될까요? 오케이. 그러면은 좋은 거 같아요. 가져가면 안 돼요. 뭐? 안 가져가면 어떻게 그럼 나쁜 거예요? 그건 아닌데 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죠. 제가 좋아하는 피트가 이제 대문짝만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 최민수 선배님 죄송합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언박싱 리뷰였고요. 네, 우리 KO 에코백에 이 모든 구성품 다 담아서 학교에서 꼭 들고 다니시는 분 있으면 우리 언복동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항바! 정말 안 산 분들 안타깝고요. 사신 분들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만 인사하고 가보겠습니다. 항바! 이상 제니였습니다. 항바! 이상으로 리뷰를 마쳐보겠습니다. 항바!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! 이거부터 하면 되나요? 뭐가 많네. 다음 박스!